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닥터 K입니다. 자, 이번 시간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현대위아 41,500원에 10%. 그리고 알테오젠 31,000 15%. 언제 샀는지 빨리 올려보십시오. 중요해요. 서울 반도체 17,500원 30%. 언제 샀는지 빨리빨리 올려보십시오. 저는 일단 이거부터 하고 있을게요. 현대위아. 자, 현대위아 일단 오늘 외국계 매도 나왔고요. 그리고 수급은 3개월 동안 좀 들어오다 말다 하다가 뭐 그만 하고요. 그리고 41,500원이니까 뭐 며칠 안 되는 모양이죠. 자, 날짜를 빨리 좀 올려주세요. 날짜를 알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급 나가다가 이제 수도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약간 플러스권인데 이제 돌려내는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깨야 된다. 20일 깨면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 만약에 깨지면, 이거 깨지면 37,000까지도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20일 잘 치지 않은지 여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턴 하는 모습 보이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는 보여지나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 오늘 밀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 겁니까? 코스닥이죠. 아, 코스피죠. 그래서 조금 소외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터 K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별로 추천 안 해요. 왜? 우하향. 여기 위에 올라타도 타고 난 이후에라도 이야기하면 할까? 여기서는 이야기 안 하는데 그나마 20일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나마 접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위에 볼린저밴드 상단 누르고 있고요. 43,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으나 그 위로 가려면 모멘텀 좀 필요하다. 거래량 실려야 되고요. 거래량이 안 터졌어. 이렇게 돌파할 때 이렇게 뻥 터져야 돼요. 돌파하려면. 그래, 잘 가요. 그래서 비실비실하고 있다. 가다가 밀려버렸네요, 그죠? 가다가 밀린 게 아니라 오늘 완전 밀려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여기 안에서 움직이면 수익이 좀 날 테고, 밑에서 움직이면 수익 나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31,000원. 야, 이거 많이 빠졌네요. 거의 30% 정도 빠졌네요, 그죠? 자, 한눈에 척 봐도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여기를 깨면 끝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깨버렸어요. 그러면 빠지죠. 반등 시도 나와도 27,000원 겨우 가요. 가도 밑으로 더 깨진다? 골치 아파져요. 배제할 수 없어요. 이거 바이오 아닙니까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보자. 뉴스. 반토막난 계좌 10배. 에이, 쓸데없는 거 이야기하고. 그죠? 성장 호르몬 맞죠? 그러니까 바이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 안 좋아요. 그럼 벌써 던졌어야 돼요, 그죠? 자, 15,000원에서 여기 15,000원에서 46,000원 갔으면 두 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박살났어요, 그죠? 셀트리온하고 모양 비슷한데 박살났어요, 그죠? 안 좋은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여기가 깨진 순간 무조건 던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안 던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박살난다고요. 정말 반등 나오면 정말 좋겠으나, 반등 나와도 위로 본전까지는 가기 진짜 힘들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안 깨야 돼요. 근데 심하게 깼기 때문에 가면 자꾸 저항으로 바뀐다고. 이평선 위에서 세 개가 누를 겁니다. 이렇게 꺾이면서 가도 튕기고 가도 튕기고 하다가 밑으로 처지면 밑으로 더 열려 있습니다.
반등시 손절 내지는 밑으로 깨지면 미련 부리지 말고 던지기를 권유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서울 반도체. 서울 반도체 17,500원. 7월. 그죠? 17,500원. 옛날에 한참 제가 좀 봤었는데 추세 깨지고 난 다음에 빼버렸어요. 그래도 서울 반도체 하면 코스닥에서 좀 이름 있는 회사인데, 그죠? 자, 여기 올라타는 순간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올라타고 난 다음에 여기 정도 했다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나 또 되게 잘했다고도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거든요, 그죠? 짧게는 이렇지만 이렇게도 끌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또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도. 그러면 이제 돌려내기 직전이니까 빵 하고 뚫고 눌림목 적당해주고 왔다갔다 하면 본인 매수 단가보다는 수익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단가잖아요. 자, 저항을 뚫을 때 강하게 뚫었고 눌림목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거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빠졌는데 오늘 시장 턴할 때 강하게 턴하죠. 8.7% 굿. 이거는 괜찮아요. 그죠? 여기 가가지고 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2500원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도찌나 가볍게 이렇게 음봉 크게 안 밀리면 홀딩. 그리고 약간 밀리는 거 홀딩 하세요. 어차피 사고 팔고 잘 못하실 것 같으면 홀딩하고, 2만원, 19,000, 19,000 한 3,400원 안으로, 그러니까 여기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좀 챙겨가면서 하시고, 이거 양봉 크기 때문에 내일 갭 떠가지고 시작할 가능성 상당히 있고, 기관 외국이 막 사네. Very good. 앞에 거하고 말이 다르죠? 달라요.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없어요. 기관이 막 사고 외국인이 막 사네. Very good. 그죠? 오늘도 샀네. Very good. 그러면 내일 여기가 약간 멈출 가능성이 있으나, 적당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19,500원만 훼손 안 하면 홀딩 전략 쓰고 22,000원까지 정도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밑으로 쳐져도 본인 내 수가는 위협 안 할 겁니다. 워낙 세게 띄웠기 때문에. 27,000원에서 매도 때려야 되나? 아까 얻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볼게요. 27,000원 오면 땡큐죠.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게 빠진데 여기 가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세게 깨서 몇 프로 빠졌습니까? 10%. 아이고, 이날 던졌어야 돼 무조건. 또 9%, 20% 빠졌지 않습니까? 가만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여기 뚫고 내려오는 순간 무조건 던져야 돼, 무조건. 20% 빠졌기 때문에 반등 못 해요. 제가 보기엔 27,500 가기 진짜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관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사주는 종목도 아니고. 반등 넣어다가 밀리면 그냥 들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밀리잖아, 같이. 시장, 아까, 서울 반도체, 야, 넣어야 되겠다. 땡큐. 감사합니다. 종목에 넣어놔야 되겠어, 서울 반도체. 옛날에 추세가 안 좋아가지고, 뺐거든요. 일단, 관심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서네 싶으면, 한번 관심권에 넣어놔야죠. 지금 당장은 안 합니다. 아직 좀 빨라요, 저 입장에서는. 올라갔다 눌리고, 쫙 돌려내면 그때 관심 가집니다. 에이, 지금 사면 더 싸게 사지. No! 확인하고 사는 게 더 좋아요. 더 줘도. 이해되십니까? 확인해야 돼요. 자, 무슨 생각 들까요? 야, 이래 올라갈 줄 알았으면 여기 바닥이라고 내 생각했는데 살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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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요, 아닙니다. 신, 신. 예? 우리가 신입니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오늘도 빨라요, 사실은. 근데 흘러온 수급을 볼 때, 야, 밑에서 사 모으네. 그리고 오늘 양봉 뜨네 하면 살 수는 있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본인이 산 매수가 너무 마음속에 깊게 두면 손절을 못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손절 안 하니까 20% 그냥 이틀 만에 빠지잖아요. 두 달 걸렸습니까? 20%가 이틀 만에 빠졌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면서 닥터 케인 또 오후 9시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